같은 이야기, 스타 시민.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, 유원입니다. 지금부터 저의 보물 세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그녀의 보물 상자가 열립니다. 첫 번째 보물.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MP3. 마음까지 들리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고요? 작년이 저한테는 이제 29번째 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딱 기억해 주시고 이런 선물을 해 주셔서 그냥 그냥 불러보고 싶어요. 이게 딱 최신곡이 나오면 듣다가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런 얘기하면 나도 나이 든 것 같아서 좋아요 최신곡 아직 부르기 쉬운 것 같아요. 서태지 씨의 모아이라는 곡은 그거를 들으면 정말 모아이를 보러 정말 떠나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꼼꼼한 그녀, 듣는 노래 한 곡 한 곡에도 그녀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보물, 나만의 특별한 여행. 조금은 낯선 곳으로의 떠남, 그녀에게 여행이란? 꼭 필요한 것. 네, 꼭 필요한 것. 뭐라 그럴까? 비타민을 먹은 느낌? 그런. 새벽에 몇 시간씩 차 타고 멀리까지 가고 이게 되게 싫었었는데, 언젠가부터는 되게 설레고 좋은 거예요. 여행 가는. 정말 1박 2일 가는 것처럼 고속도로 막 이렇게 타고 휴게소 들리는 재미? 이게 막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여행이 된 것 같아요. 아프리카? 지금부터 그녀에게 웃음을 주고 어머 어떡해 촌스러워 추억을 되살려주는 작품 이야기 생각나요. 이어집니다. 저 때만 했을 때도 언제요? 어디서요? 거의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. 네, 그리고 제가 거의 했었고 거의 파운데이션도 거의 안 했을 때였어요. 화장이 기술에 의지해야 하고 어머 어떡해 촌스러워 2001년 KBS 연기대상 때 모습이죠?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어떻게 눈이랑 막 볼이랑 커지는 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심까지 할 정도로 되게 그만큼 열정을 되게 쏟아부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예전에 친한 사이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? 그녀는 지금도 그녀답게 차근차근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중인데요. 된장. 제목이 된장인데요. 말 그대로 된장에 관한 이야기예요. 전 항상 이렇게 뭐 청소하고 닦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게 많아서 집에서도 뭐 일하거나 요리해? 막 이런 질문 되게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러지만 저는 집에서 일 안 한다고. 솔직해서 더 아름다운 그녀의 세 번째 보물. 내가 더 행복한 봉사활동. 태어나서 솔직히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이에요. 봉사활동이고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되게 저한테는 정말 큰 보물이죠. 그건 제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귀여워. 작년 이호원 씨에게 다가온 소중한 아이. 우는 거를 우리 스텝 누군가 본 거죠. 제 앞에서는 절대 안 우는 거예요. 굉장히 강한 아이였어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막 가슴이 미어진 거죠.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응원할 거라고. 전해주세요. 새로운 인생 주신 것 나에게.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세상을 일깨워준 것.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비바람을 맞더라도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지탱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가족들뿐 아닌가
나를 만들어준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만든 가족. 이렇게 아빠건 엄마한테 이렇게 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, 항상 무뚝뚝한 딸, 냉정한 딸,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딸로 인식이 돼 있죠. 하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. 어머나,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네, 엄마, 아빠, 제가 평소에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엄마, 아빠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. 네, 사랑해요. 인터뷰를 해도 좀 진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다시 이제 으쌰으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분? 네. 아름다운 배우 이오원 씨였습니다.